이뻐. 손목 모습 봐. 아이고 이뻐라. 예뻐요. 너무 예뻐서 아기들. 손 봐. 아이고 뭐. 엄마 손 닦겠다고. 응? 아기 봐. 우리 애기. 손 봐 손. 예뻐. 장성이는 잭잭제 다니는 아리야 아리야. 이렇게 눕방도 잘하는 아이. 손을 꼭 잡았어. 아이쿠라 찌리 뽀뽀. 아이 순둥이 새끼가 한참을 있어요 누워서도. 응? 오빠 이제 일어나. 응? 이렇게 피, 반드시 펴도 이렇게 하고 놀아요. 손 부르자. 아니 손 부르자. 손 부르자. 아이고 아이고 손 모으고. 이뻐라. 아침부터 이런 아이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출근할 시간도 까먹고 놀고 있어요. 이뻐라. 손 봐 손. 손 꼭 잡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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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어나 이제. 자 일어나. 자 손은 반드시 펴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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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땅에는 오렌지가 떨어져 있고 한참을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손을 바로 세운 것도 바로 세워도 있고 이렇게 하면 바로 세운 거고 이렇게 하면 누운 거고. 손을 꼭 잡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렇게 5분을 넘게 이렇게 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 엄마. 치워야 돼. 치우고 엄마 출근해야지. 응? 또 출근해야지. 같이 출근합니다. 우리 같이 출퇴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유 끝나고 알곡도 다 먹고 펠렛도 다 먹는데 이 아이들 아직은 제가 데리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하루 한두 번은 제가 간식 개념으로 아직 유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출퇴근합니다. 얘들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봄이가 3월 3일 날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두 달이 안 돼서 저는 거의 두 달가량을 유식을 먹이는 편이라 간식 개념으로라도 꼭 먹여요. 그래야지 얘들이 면역력도 강해지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알곡이랑 전애들이 먹기 싫으면 거부를 해요. 유식을 먹일 때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때는 이제 안전히 끊어도 되고. 노는 모습 귀엽죠? 애기 같아. 일어나 엄마 출근해야 돼. 출근하자. 비켜라. 일어나라. 자 가. 이제 가. 너네 집으로 가.